자, 이번엔 소니 FE90mm 마크로 G OSS 렌즈의 AF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렌즈는 다이렉트 드라이브 SSM 모터를 탑재한 최신의 FE 마크로 렌즈가 되겠습니다. 마크로 렌즈의 특성상 촬영 구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AF 속도가 그렇게 빠른 형태로 느껴지진 않겠습니다만, 동급의 매크로 렌즈, 매크로 특화 렌즈들 중에서는 가장 빠른 편에 속하는 AF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약 4m 거리의 피사체들을 먼저 AF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리 쪽에 위치한 피사체를 연속적으로 촬영할 때는 뭐 여타의 렌즈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른 AF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특징은 가까운 데에 위치한 이렇게 아주 근접된 약 30cm, 40cm 위치의 거리에 대한 피사체들을 AF를 하는 데 있을 텐데요. 근거리 촬영에서도 상당히 빠른 기민한 AF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특성들은 렌즈 좌측에 마련이 된 포커스 리미트 스위치를 이용하는 것으로 월등히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풀 상태의 기본 상태가 되겠습니다. 풀에서 원거리와 근거리 전환 때는 약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28cm부터 50cm까지로 리밋을 건 상태입니다. 무한대 쪽은 원거리는 잡을 수가 없겠고요. 보셨던 것보다 풀 상태보다 좀더 빠른 AF 상태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0.5m부터 무한대, 좀더 뒤로 이동을 시켜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레인지 리미트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인물 촬영이나 접사 촬영이나 인물 촬영이나 뭐 스포츠 촬영 같은 또 풍경 촬영에 좀더 편안하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렌즈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AF가 매크로 렌즈로서는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하는 렌즈로서 다양한 전문 촬영과 범용 촬영에서 만족감이 높았습니다.